안녕하세요. 소울시커입니다. 이번에는요, 자, CPU가 14700KF구요. ES라고 적혀 있지만, 리테일 버전에 가까운 QS 모델이고, 스펙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, QS 모델로 14700KF로, CPU Z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. 그 전에, 먼저, 13700K의 점수를 좀 찾아봤습니다. 13700K 같은 경우 872점. 그 다음에 13900K에서 902점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멀티 점수는 12600점대. 요거랑 같이 봤을 때 12400에서 126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3900K를 한번 보면은 16600점대가 나옵니다. 실질적으로 14700K는 스레드 개수가 총 28개예요. 그래서 24개 탭에도 들어가지 않고 32개 탭에도 들어가지 않고 요 중간에 28개 탭이 하나 새로 생겨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자 16600점대 나오는 13900K와 12000점대 나오는 12400에서 600점대 나오는 13700K 그리고 싱글 점수로는 870점하고 900점 이거를 레퍼런스로 두고 이 14700K가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는 좀 닫고요. 온도 측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온도 궁금하신 분은 제가 시네벤치 돌린 거 보세요. 이 CPU-Z 벤치마크는 시네벤치보다 부하량이 낮습니다. 그래서 따로 온도 측정은 하진 않을게요. 왜냐면 이 벤치마크 툴이 부가 프로그램 켜놓는 거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키지 않고 이것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과 한번 보실게요. 자, 싱글 스레드 점수가 13700K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872점 나오는 13700K 대비 엄청난 정도는 아니네요. 약한4% 정도 올랐고요. 약한4% 정도. 그 다음에 멀티 성능은요. 여기, 600점 기준으로 할게요. 멀티 성능은 한 20%가량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, 2코어 개수가 늘었거든요. 2코어가 개수가 늘었고, 그 다음에 2코어 클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성능 향상. 그 다음에, 그러면 13900K랑 어느 정도 성능 차가 나올까요? 한10% 정도 그래도 13900K가 더 좋습니다. 13900K가 싱글 점수가 902점 정도 나왔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 14700K랑 13900K의 싱글 점수 차이가 그렇게 스펙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. 둘다 55배수. 그 다음에 오히려 13900K가 TVB 환경에서 58배수까지 터지기 때문에 이 결과로 봤을 때 TVB는 제대로 안 터진 것 같고 뭐 점수 차이를 봤을 때 아마 온도 차이 아닐까 싶어요. 온도가 그래도 얘가 코어 개수가 2코어가 4개나 적어서 같은 전력 소비량이라 하더라도 온도 이점이 있어가지고 13900K보다 싱글 점수가 더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싱글 부스트로 따지면은 얘는 TVB에서 56배수밖에 안 터지고 13900K는 58배수밖에 8배수까지 터지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
도찐개찐이에요. 사실 이 TVB 코어 두 개밖에 안 쓰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테스트에서도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거 보니까 오히려 14700K 쪽이 싱글 점수가 잘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TVB는 제대로 안 터졌고 55배수 기준으로 이 14700K가 좀더 이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